제61차 최고위원회를 하기 전에 앞선 회의에서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대 지원 특별위원회를 설치 의결했습니다. 지금 광주에 지역구를 두신 박주선 전 대표님, 또 김동철 전 대표님 포함해서 당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손학규 대표님이 상임 공동위원장을 맡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에 앞서 요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지원 특별위원회와 오늘 이 자리에 조직위원회에서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함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설치된 우리 상임 공동위원장 또 공동위원장님의 말씀들을 듣고 최고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년에 광주에서 아주 좋은 큰일이 열립니다. 오는 7월 12일 대한민국 광주에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성대한 말을 열립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는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와 함께 세계 5대 스포츠 대회에 합니다. 이번에 2019년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도 총 200여 국에서 15,0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입니다. 전 세계 15명 이상이 실시간 중계를 통해서 함께 경기를 관람하는 중요한 국제 대회입니다. 2019년도 국내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국제 대회인 만큼 다른 일에는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당 차원에서 2019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대표인 제가 상임 공동위원장을 맡고 광주의 지역구를 주신 세 분의 국회의원님,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주선 전 바른미래당 대표님, 김동철 전 당대책위원장님, 그리고 지금 해외 출장 중이시라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만 권은희 정책위 의장님이 드디어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것입니다. 광주선 세계선수권 수영선수권 대회가 대국민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마스코트가 있습니다만 마스코트 인형 판매도 흔하다고 합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솔선수범해서 입장권과 인형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절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여러 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만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인천 아시안게임, 평창 동계올림픽 이런 데 비해서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정부의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광주에 방문했을 때 시장으로부터 이런 어려운 사정을 듣고 정부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부 측에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스포츠 대회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그 효과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광주 지역, 전남 지역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인데 이번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통해서 커다란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산 유발 효과가 2,400억 원, 또 2조 4천억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생산 유발 효과가 2조 4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1조 원, 취업 유발 효과 2만 4천 명이나 되는 커다란 경제적인 효과가 전망되고 있는 만큼 광주의 새로운 분야를 위해서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는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국민과 함께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주선 전 대표님 예, 말씀 있겠습니다. 예, 우선 저희 바른미래당이 광주 수영선수권대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빠르게 특위를 구성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공동연장 역할을 맡겨주신 여러분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여곡절 속에서도 광주 시민의 염원과 열정 그리고 남다른 노력으로 유치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지원을 놓고 재정보증을 하겠다, 못 하겠다 하다가 하겠다 하면서도 미온적으로 조치해왔고 또 국제경기특별법상의 광주 수영선수권대회 지원 명목부, 지원 경기로 법안을 개정하는데도 쉽지 않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는 광주 수영선수권대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해줄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정부에서도 이번에 예산에 191억 넘게 운영 비등 예산을 반영해줘서 저희 바른미래당이 주도적인 역할로 230억 원을 증원해가지고 42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계 수영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전 국민의 인지도 또 열기 등이 미약한 상태에 있고 정부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지원 대책에 대해서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선수권대회는 실시간으로 약 10억 명의 세계인들에게 중계가 되고 연일은 60억 명이 이 중계를 시청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가 있고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인 광주의 유상을 또 알리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표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경제적 유발효과가 엄청나고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광주 수영선수권대회가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홍보를 하고 정부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다음 차원의 또한 지원이 합해지게 되면 반드시 이 대회는 성공하는 대회가 될 것이고 광주를 비롯한 호남도의 지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죄송합니다. 우리 당에 설치된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특위에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현 상황을 엄밀히 진단하고 또 평가하면서 수영선수권대회가 성공할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이번 이 선수권대회는 2020년 도쿄올림픽의 수영 다수 출전권이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스포츠인들이 관심이 되고 있고 특히나 북한 선수단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서 이번 세계 수영선수권대회에 참여를 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의 열기를 더 높이고 스포츠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당은 물론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북한 선수단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약속을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철 전 대표님 말씀 있겠습니다. 네, 호주 수영대회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미래당도 지금까지 국토부와 예산에서 부담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첫째, 수영대회와 관련해 호주시가 부담해야 할 버리스와 호주스에는 55억을 감당하고 활발한 후원기업 유치를 위한 메이스의 공개 등을 대응하는 조세통의 제압도 예정안을 지난 2017년 9월 제가 대표 발의한 바 있고 작년 11월에도 지역의 의원들과 함께 예정안을 재차 발의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통과됐습니다만 아직도 문체위에 계류 중인 대통령의 제안법 예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는데 정부 예산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계는 박준 대표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이번 예산은 정해졌던 230억의 예산은 작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 안에 단 한 번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만 강조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광주 수영대회를 통해서 민주인권 평화의 도시 광주 호주 멤버를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같은 젊음과 스포츠가 어우러진 역동적 도시, 글로벌 명품 도시로 도약하는 모멘텀 분위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광주 수영대회에 대해서 더 정부적인 지원 움직임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1년 대구 육상 선수권대회나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때처럼 보험 정부 차원에서 광주 수영대회를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정부 측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광주광역시 수영대회 지원본부의 연방열 본부장님 외 관계자분들이 참석해 있습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또 입장권 판매하는 그런 협약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죠, 가운데. 예.
지금 김동철이라는 책임 의상대책위원장께서 예타 문제에 대해서 아주 흥분을 하고 나가셨는데 제가 예타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확정하면서 총 24조 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즉 예타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미 30조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한 바 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예타 면제 사업비가 총 54조 원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는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무분별한 소관 사업과 혈세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즉, 개별 공공사업이 국익에 들어맞는지 검증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예타 제도입니다. 실제로 예타를 면제하고 추진한 4대강 사업은 20조 원의 혈세가 낭비되었고 매년 5천억 원의 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검증 절차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보건사업이 국익에 큰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심각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에 대한 정부 재정 지출을 확대할 필요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혈세가 투입되는 사안일 뿐 아니라 사업의 장기적 영향을 검토한다는 면에서 검토한다고 하는 면에서 중앙정부의 중요한 역할임을 고려할 때 예타의 면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행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 어려움을 타개하고 기울어진 지역 민심을 회복하려는 노력은 이해는 하기는 하지만 혁신성장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예타 면제를 통해서 단기 경기 부양에 급급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내수 경기 회복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보건 사업을 통해서 경기 침체를 극복하거나 지역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얏 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내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 경제는 계속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서민경제를 회복하고 산업의 구조를 바꾸어야 하는 마당에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에 있을 때 그렇게 비판했던 토건경제로 돌아가는 것은 옳지 않은 길입니다. 이는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된 예타 면제 사업의 약 2배, 노무현 정부의 약 27배에 달하는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자는 계속 늘어만 갑니다. 이런 추세라면 이 정부 5년간 누적 적자가 179조 원에 달해서 이명박 정부 99조 원, 박근혜 정부 111조 원을 크게 뛰어넘을 것입니다. 국가의 재정 건전성 확보는 정부 정책의 가장 중요한 보루이기로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 정책을 세워주기를 촉구합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보고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원내대표입니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양당은 국회로 먼저 들어와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의논할 것을 촉구합니다. 손혜원 의원에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두 의원까지 국회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의 직무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작부터 있어야 했습니다. 늦었지만 국회 차원의 진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이미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지난해 4월에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최희배 의원의 주도로 이해충돌 방지 의무의 방지 의무 내용의 구체화, 처벌 조항 신설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른미래당은 이해충돌과 관련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지만 양당은 여태까지 모른 척하고 있다가 최근 이슈가 되자 앞다투어 말만 할 뿐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 전수조사부터 해보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전수조사 주장 자체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혹을 더 큰 의혹으로 덮어서 위기를 회피하려는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법제화를 모색해 봐야 합니다. 여야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당은 지금 국회 일정에 대해 보이콧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일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이해충돌을 논의한다는 말입니까? 양당은 국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보이콧 공조를 풀고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을 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이해충돌 논의와 함께 국익과 민생을 위한 시급한 각종 법안들을 논의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양당에게 조속한 1월 임시국회 참여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행부는 버닝 선 클럽과 강남 경찰서 유착 의혹에 대해서 즉각 조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어제 제가 그 관련 영상도 봤는데요. 피해자 김 씨의 진술을 100% 다 신뢰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 김 씨가 클럽 관계자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근데 경찰은 여기에다 피해자 김 씨의 2차 폭행을 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릅니다. 이 과정을 보면 경찰은 피해자의 호소는 철저히 외면하고 클럽 측의 이야기만 절대적으로 맹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과 클럽이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 연출된 것입니다. 2009년도에도 강남서 역삼 지구대는 유흥업소로부터 매달 금품 상납을 받고 단속을 무마해준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혹여나 2009년 사건의 재판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번에도 버닝썬 클럽과 강남서에 무슨 유착이 없는지 안전행정부는 어흑 없이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이번 주 내로 부동산 이해충돌 방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동산 이해충돌 방지법은 제가 몇 달 전에 발의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건데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서야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 부동산 이해충돌 방지법은 두 개의 법률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한 것이고 또 하나는 국회법을 개정한 것인데요. 내용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자이거나 혹은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으로 영리사업을 할 경우에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산 공개 대상 고위공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동산 투기지역에서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부동산 정책의 입안과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주택시장 정책을 심사하는 두 번째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주택시장 정책을 심사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된 국회의원이 토지나 건물 등 본인의 재산을 활용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및 주택정책을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회의원은 그 기간 동안에는 임대업 등 부동산을 활용한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회의 공정한 정책 수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고자 합니다. 부동산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주제입니다. 행정부와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불법 수익을 올리는 일이 없도록 법 개정을 해야 국민들이 정부와 국회가 수립하고 시행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보다 신뢰할 것입니다. 네. 사임은 했지만 그가 남긴 파장은 큽니다. 10대, 20대는 해외조선 하지 말고 신남방으로 가고 50대, 60대는 험악한 댓글 달지 말고 아세안도 가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소위 청와대의 경제, 이 말로 우리는 소위 청와대의 경제보좌관이라는 사람의 오만을 명확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가 생기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청와대가 이제 당신들을 위한 일자리는 없으니 그리고 해일조선이라고 탓하고 험악한 댓글 다는 거 보기 싫으니 한국을 떠나라는 말로 들립니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되는 또 하나는 세대 갈등을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3, 40대는 내 편이고 청년과 시니어는 내 편이 아니라는 말로도 들립니다. 그러면 정권의 지지층이라고 보는 3, 40대에게는 든든한 일자리를 보장해 줬습니까? 27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작년 3, 40대 취업자는 전년보다 17만 7천 명 감소했습니다. 자영업자가 많은 도소매업이 감소폭이 컸다고 합니다. 3, 40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 그들도 어려워졌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김현철 보좌관은 작년 11월에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1% 달하는데 위기론을 반복해서 개혁을 싹을 자르려고 한다는 한심한 말을 해서 진보 학자들까지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식으로 포장하여 국민을 우롱하는 사람이 경제 보좌관이었으니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진단에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옵니다. 새로운 경제 보좌관은 캠코더 인사가 아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된 경제 감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집권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가지고 있는 겸손한 사람을 뽑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비공개 없으시면 공개 발언이 없어서 저는 비공개로 전화합니다.